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뵙고 또 다시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 또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이 오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셨네요. 우리 성경의 오해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식계명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특별히 식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이 지금 오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또 6월 이두 달간에 오늘의 신앙 TV 방송을 통해서 10계명 가운데 예배일이 언급되고 있는 이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오해를 주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첫째 주에는 예배일은 변경되었는가, 두 번째 주에는 예배일이 변경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도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오늘의 신앙 웹사이트에서 다시 보기에 클릭,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시청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전히 예배일의 오해를 풀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최초에 창조에 주셨는데요, 창조의 기념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속의 기념일로 역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주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잃어버릴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제도를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십계명 속에 이 계명을 넣으셨죠. 그래서 이 계명 속에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 결코 잊어져서나 또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경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서 19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십자가 이후에 폐지되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타깝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시간에 십계명 중에 이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지켜져 왔음을 말씀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성수하셨음이 예 우리는 말씀에서 증거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 적어도 40년 후에 있을 AD 70년 사건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 0절에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십자가 이후에 안식일이 존속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십자가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에 누가 보음 23장 50, 4절서부터 보면 은 아,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도로가 항풍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면서 역시 제자들도 십자가 이후에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었다고 말씀이 나왔고요 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AD 5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지 거의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아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아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연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성경 말씀으로 안식일의 이 존속성에 대하여 명확한 말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후의 안식일 폐지론에 대하여 주장하는 오해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그것은 또 다시 그것과 관련된 성경절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를 일으키는 이 대표적인 성경절을 가지고 그 오해를 좀 풀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이 바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기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절에서 오해하는 것은 의문에 쓴 증서가 십자가에 못 벗겼다는 것을 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율법의 이 의문에 쓴 증서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편론하지 말라 했으니 그 가운데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오해는 의문에 쓴 증서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못 박으셨다고 하는 이 의문에 쓴 증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도구마인데 이 고시된 일반 법규나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규정으로 모두 법적인 책임을 내용으로 한 것을 이 도구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의식적인 법규들을 가리킬 때이 도구마라고 하는 아, 이 의문이라고 하는 말에 쓰여 있습니다. 아, 적어도 613가지를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그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거매는 일에 이 일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의문에 증서할 때그 증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증서는 헬라어로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딱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증서라는 말은 핸드라이팅이라고 하는 손으로 쓴 것을 뜻하고 실제로는 쓰일 때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직접 날인한 빈 문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바로 이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증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롯에서 2장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라고 하는 참 뜻은 흔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로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개정역 성경에 바로 번역되었듯이 법적인 요구를 가지고 우리를 맞섰던 법적인 죄의 채무증서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박으심으로 폐기하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채무증서가 폐기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곧바로 뒤로 이어서 나오는 2장 15-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나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7일 안식일, 십계명 속에 들어 있는 제7일 안식일이 로이 오해함으로써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폐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하여 더 이상 편론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십자가로 제7일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십자가로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식, 에, 십자가로 에, 계명이 과연 폐지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제1계명이 폐지되었습니까? 1계명이 뭐죠?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으로 그 계명이 폐지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폐지시켰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후로 이제 다른 신을 섬겨도 될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죠. 그러면 십자가, 이 십자가로 두 번째 개명도 폐지되었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 마라.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제3개명이 폐지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테이커치 마라.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 이름 막 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네 번째 계명만 십자가로 폐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틀림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상한 절기 중에 지키는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서서 2장 17절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림자라 장차에 오는 그림자, 예,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하면 예수님을 예,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들은 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평론하지 마라 하겠고요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1절에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여기 율법은 일반적인 에,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율법을 얘기합니다 의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장차 오는 예수님에 대한 에,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여호와의 안식일 즉 제7일 안식일과 그림자인 절기 속에 존재하는 절기 안식일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이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이기 2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다른 안식일이 있음을 분명히 레위기 13장 38절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고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안식일 해의 절기 속에 있는 안식일이 있음에 대하여 성경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제7일 안식일.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십계명 속에 이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로 표현되어 있죠. 출애굽기 31장 13절. 또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인데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드릴 안식일이라. 분명히 두 안식일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레기 23장에 절기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어, 적어도 일곱 번의 절기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 7일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이것도 안식일이고요. 무교절 끝날 이것도 1월 20일인데 안식일이고요. 오순절 때 안식일 그리고 나팔절 때 안식일이 있고요. 대속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안식일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 첫날 안식일이 돼 있고요. 초막절 끝날 안식일에 있어서 일곱 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드릴 그러한 지킬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절기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구약의 많은 그림자적인 제사 의식 율법들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들은 이제 종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종류를 잘 구분해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네 가지 유형을 잘 분리해야 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되었느냐 존속되었느냐를 우리는 알게 되겠는데요 여기 네가지 종류의 율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율법, 도덕율법인 우리가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봉 5장에 이 율법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율법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의문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림자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냈던 의식 율법입니다. 제사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양들, 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모든 의식 율법이 바로 의문의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서 2장 15절에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세서 2장 17절에 이것이 바로 장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던 법이 바로 의문의 율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의 율법인데요. 유생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고 또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윤례들이 쭉 나오는데요. 레이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국가의 율법인데요. 이 국가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과의 신정 통치 시대에 대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어떤 이 복수적인 그러한 어, 개념, 이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에, 초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혈통적 국가와 맺었던 율법들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윤례들 중에서 두 가지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두 가지는 십자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율법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율법, 식계명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은 법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율법, 우리 몸이 개나 돼지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이 성정이 같은 인간의 이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여전히 존속을 하지요. 그래서 사랑의 율법과 이 건강의 윤례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 제사 율법,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 그림자적인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다 여러분 종료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율법,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맺어진 그 국가 율법도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현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율법이 존속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이 사랑의 율법과 의문의 율법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율법과 의문의 율법이 자꾸 혼돈되기 때문에 오해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예, 이 십계명 사랑의 율법과 의문의 율법은 적어도 여덟 가지의 내용으로 비교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은 십계명은 예, 사랑의 도덕률이고요, 음문의 율법은 성소 제사 제도의 의식법입니다. 이 별칭으로 보면은 어, 야고보 2장 8절에 보면은 십계명은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문의 어, 율법은 음문에 속한 율법이라고 예배서 2장 15절에 언급되고 있죠. 기록자는 또 다릅니다. 십계명은 예, 의문의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다고 출애국기 31장 18절에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의문의 율법은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선포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기록 장소도 또 다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비가 바로 돌비 속에다가 기록을 했고요 의문의 율법은 책에다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성경절은 이 도표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성경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관 장소도 다릅니다 십계명은 벗개 안에 두었고요 의문의 율법은 벗개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유효기간도 다릅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계명이 결코 어, 의문의 율법으로 오해되어서 폐기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에, 의문의 율법 뿐만 아니라, 십계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과연 십자가로 사랑의 율법, 십계명을 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성경절들을, 에, 보면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죠.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시죠. 율법도 그 성격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율법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종교 한 저술가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카피해 놓은 것이다. 복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서로 대치되지 않고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을 그 율법 속에 잘 드러낸다고 예수님께서는 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의 관계는 대치 관계가 아니라 일치관계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절들에서 또 한번 밝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사랑의 관계, 그것은 결코 대치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구원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윤례를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지면서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들이 이제... 예,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마치 광복절을 지켜서 해방을 맞이하려고 하는 모순된 논리가 됩니다. 광복절은 해방을 맞이한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이란 율법은 구원을 맞이한 백성들이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구원 얻기 위한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율법으로 인한 이 안식일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일에 대한 이 오해를 모두 풀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다섯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